The fact that the law of attraction remains constant and stable throughout the universe.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항구적이라는 그 사실은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그 사실은 was a big factor. 큰 요소이다. 당신의 믿음 안에서. As you came into your new physical environment. 당신의 그 새로운 physical environment. 그 물질적인 환경. 이 지구지요. 지구에로 이제 당신이 들어올 때, 당신의 그 믿음 안에 있는 큰 요소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큰 요소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항구적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당신의 믿음 안에 있는 큰 요소이다. 믿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요소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들어올 때, 이 지구에 이제 태어날 때그 당신의 믿음 안에 있었던 큰 요소이다. 왜냐하면, for you knew. 왜냐하면 당신은 알았기 때문이다. That the feedback of life. 당신의 삶에 대한 그 피드백. 그러니까 회상. 이렇게 반성해 보는 거죠.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would help you to remember. 피드백은 당신으로 하여금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기 때문이다. And gain your footing. 당신의 토대를 기억하고, gain.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신의 믿음 안에 있는 큰 요소라는 거죠. You remember that the basis of everything. 당신은 기억했다. 모든 것의 토대는 basis. 모든 것의 기본은 is vibrant, vibration. 진동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았다 이거죠. 기억해냈다. And 그리고 that the law of attraction responds to those vibrations. 그리고 끌어당김의 그 법칙은 저 진동들에 반응한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냈다. 상기했다 이거죠. And 그리고 in essence 본질적으로 그 진동들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들을 조직화한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냈다 이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들에 반응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들을 조직화한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해냈다. Bring things of like vibrations together. 진동과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고, while holding those not of like vibrations apart. 진동과 같지 않은 것들은 멀리한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동과 같지 않은 것들은 멀리하고, 진동과 같은 것들은, 비슷한 것들은 가져온다 이거죠.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당신은 기억해냈다 이거죠. 그리고 우주의 그 끌어당김의 그 기본 토대는 모든 것의 그 토대는
그 바이브레이션이다. 진동이라 이거예요. 우주의 모든 기본은 진동이라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